깊은 어둠 속 추워요. 내가 추워요. 보답고 그냥 눌러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안아줘요. 꼭 안아줘요. 네. 구독 팬더 빼빼로 2차 빼빼로 먹방 같은데, 이게 어제 먹었던 그쵸? 화이트 쿠키 빼빼로인데 되게 크게 나와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영상을 보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게 지금 빼빼로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8개구나. 어떡해, 너무 많아. 너무 많다. 이거는 그냥 이거 그냥 편안하게 두 개만 먹읍시다. 아니야, 이거는 저 뭐죠? 저희 또 저희 또 어머님이 내가 어제 이거 맛있다고 얘기했었거든. 또 사오셔갖고 막 아무렇게나 던져놓지 뭐. 뭔가 뿌듯한데? 그치, 이렇게 여기 빼빼로가 또 막 쌓여있으니까 막 그쵸? 네, 햇빼로 못 받았지만 좀 뿌듯하네요. 방제를 먹방으로 바꾸고 이거 맛있어 진짜. 화이트 쿠키 이게 뭔가 그치? 이렇게 막 쌓여있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게 막 뿔뿔하게 쌓여있으니까 오늘 좀 잘 보일라나? 빼빼로가? 이렇게 좀 잘 보일라나? 약간 화이트 초콜릿에 쌓여있어갖고 줌하면서 안 보이더라고. 맛이 되게 특이해요. 이거 쿠키 먹는데 초콜릿이 코팅된 맛이야. 양손에 진짜로 맛이 좀 특이해요. 옛날에 그거 먹어본 사람 있어요? 그 뭐지? 옛날에 치즈 빼빼로라고 빼빼로에 치즈 코팅된 빼빼로가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먹었나? 약간 그런 맛 나. 먹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 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치즈 맛 빼빼로 있었거든. 아 먹어본 사람 없구나. 아 왠지 치즈는 먹어봤을 것 같은데. 이거 먹어본 사람 없어 이거? 아 이러면 좀 나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 먹어본 사람 없어요? 이거 먹어본 사람 진짜 아무도 없어? 없어? 치즈맛 빼빼로 먹어본 사람 진짜 아무도 없어? 나만 먹어본 거야. 세 번째 거 먹어봤어요. 그래, 치즈맛 빼빼로 먹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저거 먹으면은 어떤 맛이 냐면 빼빼고 약간 코팅된 맛이 나거든요. 이게 그래. 이게 화이트쿠키 빼빼로잖아. 이게 약간 이렇게 과자에 쿠키가 붙어있는데 화이트 초콜릿이 코팅된 것처럼 돼있어. 사람들이 이래서 사진을 보여준다니까. 증거를 갖다 드밀어야 돼. 옛날에 뭐지? 피자 맛 나는 그것도 맛있었는데. 남겨놓으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 남겨놓는다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겨놓는다는 약속은 좀 너무 거짓 같아서 음식을 남겨놓는다는 약속은 뭔가 그러지 않을 거면서 그래야 하는 막 그런 무언의 압박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약속은 따로 하지 않아요. 물건을 준다 이런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음식을 남긴다는 약속은 그 맘 나 약간 코팅한 것 같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치즈맛 빼빼로 하나 나와도 맛있겠다. 저 살 빠져 보이죠? 그래 먹어도 좋아 먹고 볼살이 엄청 빠졌다니까. 강추한다니까 진짜. 그렇다고 내가 막 엄청 먹으면서 먹어도 좋아를 막 믿고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름지고 이런 음식 먹을 때 효과가 좀 있어요. 치즈케이크를 조각으로 붙이긴 좀 힘들고 치즈 과자 같은 거 있지. 치즈 과자 같은 거를 이거는 지금 초코쿠키잖아. 초코쿠키 화이트 걸 한 거잖아. 치즈 과자 같은 거를 이렇게 초코쿠키처럼 치즈쿠키를 붙여갖고 여기다 치즈 초콜릿을 입히면 어떨까? 그럼 대박날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치즈 빼빼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과자는 없었고 그냥 치즈 초콜릿 같은 거를 코팅으로 했었던. 나 같은 과자? NA 어 그것도 괜찮고 아무튼 진짜 맛있어. 뭔가 코팅된 맛이야. 나 무슨 화이트 쿠키 무슨 물건 파는 사람 같아. 아 웃겨. 아
오늘은 밀크티가 없지만 이게 그렇게 달지 않아요. 원래 빼빼로보다. 왜냐면 이 쿠키가 과자 같아서, 엄밀하면 과자가 되게 많은 거잖아. 빼빼로에 초콜릿보다. 그래서 그렇게 안 달아. 차라리 원래 원조 빼빼로가 달지. 센스. 자, 오늘 빼빼로 먹방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빼빼로 화이트 쿠키. 쿠키와 화이트 초콜릿 코팅이 된 쿠키고요. 오늘은 딱 두 개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빼빼로 딱 두 개만 먹을게요.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밀크티도 없어서 오늘은 많이 못 먹고요. 딱 두 개만. 우리 푸 어서와. 우리 푸 반가워. 오늘은 딱 두 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이트 쿠키 빼빼로. 그 빼빼로 많이 받았어? 갑자기 채팅창이 이렇게 활성화되죠? 그 빼빼로 많이 받았어? 왜 못 받았어? 우리 푸 인기 많게 생겨갖고. 아, 팔이야. 아, 팔이. 갈려야겠다. 요즘 과자 봉지가 너무 힘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과자 봉지에 이렇게. 근데 요즘 해외에 과자 봉지는 이렇게 절치서 있어갖고 한 번에 딱 뜯을 수 있게 돼 있거든. 편하단 말이야. 그렇게도 만들어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화이트 빼빼로 얼마나 많은데 여기 쌓여 있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오셔갖고 뭐 갑자기 뭐 요로신님 오신 지 얼마 됐다고 지금 오시자마자 됐어. 후야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처음 먹는데? 응? 모르세? 아, 원래 포장된 거? 아~ 양이 뭐가 줄어? 봐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양이 뭐가 줄어? 양이 뭐가 줄어? 여덟 개 구드렸구만. 양 하나도 안 줄었네. 뭐가 줘, 양이? 여덟 개. 여덟 개 그대로 있는데. 빨리 와, 받으러 와. 여러 개 있잖아. 뭔 소리야. 받으러 와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 방조하면 다 먹다니는. 늘 꽃대주라서 진짜. 고기, 아. 근데 이건 진짜. 밀크티 없어도 그냥 먹을 수 있겠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제 빼빼로야? 그거 어머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친구분들 나눠드린다고. 그래서 미안해갖고 이거 사온 거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제 친구분들 나눠드린다고 가져가셔서 이거 사오신 거예요. 내가 활짝국이 제일 맛있다고 해서 이걸로 사오신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모르겠는데? 이제 좀 달다. 한갑 좀 넘어가니까 다네요. 이제 좀 달기 시작했어. 밀크티 먹고 싶다. 그리고 GS25 밀크티 너무 맛있어. 야, 그거 못 지킬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먹었는데 너무 달아서 하나는 내미야 될 것 같은데? 약속 지킬게. 알았어. 두 개 먹기로 약속했으니까. 지킬게요, 약속. 아, 지껌. 뭘 노려. 아니, 이제 슬슬 달아서 그래, 진짜. 달아. 세 개째 넘어가니까 달다. 한 개째 넘어가니까 너무 달아요. 음식님, 맛있어, 진짜. 난 포키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이거 진짜. 화이트 쿠키. 짱, 진짜 잘 만들었어. 1-1은 빼빼로. 잘 만들었어. 랩으로 어서 와요. 다섯 개가 어딨어요. 육감 매니저 새로 오시면서 인사 좀 해주세요. 아몬드요? 아몬드 개인적으로 아몬드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좀 달어. 화장품 밀크티 먹고 싶었는데 편의점 너무 멀어서. 누드 빼빼로 어릴 때 많이 먹었지. 그 누드 빼빼로에 치즈가 있었나? 아닌데. 치즈 코팅이 돼 있었던 빼빼로인데. 너무 달아. 빼빼로 끝.